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정보공학부 2학년 박성현입니다. 전기정보공학부 2학년 정혜성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한국어 강의를 업로드를 하면 이 음성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이 텍스트를 번역을 하여서 사용자가 강의에 이 자막을 입힌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자막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웹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수업이 녹화된 동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그런 녹화된 수업을 좀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으려면 이제 영어로 된 자막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교수님들, 조교님들 다 많이 바쁘시니까 누군가가 자막을 직접 달기는 좀 많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음성인식과 번역을 통해서 이제 자막이 입혀진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9월 중순에 이제 처음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교수님이 구글 API를 사용해서 음성인식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이제 지도해 주셨거든요. 그때 처음 라이브러리를 제 로컬 컴퓨터에 설치해서 제가 직접 말하는 게 화면에 이제 글자로 찍히는 거를 거의 첫 주에 보고 되게 신기했던 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전반부에는 이런 구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와 API를 사용해서 결국 어떤 주어진 영상이나 음성을 타임스탬프가 찍힌 자막 파일로 바꾸는 게 전반부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작성한 코드가 사용자에게 웹페이지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장고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이제 후반부의 과정이었습니다. 장고는 파이썬으로 된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웹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지 등을 HTML과 CSS 언어를 이용하여서 또 추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좀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그런 웹페이지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부트스트랩과 같은 어떤 외부 HTML과 CSS 소스를 좀 이용을 하여서 보기 좋게 꾸몄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동영상을 올렸을 때 제대로 STT가 되고 그리고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생각보다 STT 품질이나 번역의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바로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여서 자막을 수정하고 이를 바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한글로 된 강의 영상에 영어 자막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과정이 한글로 된 영상을 한글 자막으로 바꾸고 그리고 한글로 된 자막을 번역해서 영어 자막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한글을 음성인식하는 부분과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부분이 둘 다 잘못 인식되고 잘못 번역되는 부분들이 꽤 유의미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를 좀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은 잘못 인식되고 잘못 번역된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래서 웹페이지 안에 직접 텍스트 편집기 비슷한 그런 공간이 있어서 잘못 인식된 것을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한글 자막을 고치는 번역 버튼을 누르면 그 고쳐진 한글 자막을 번역해서 영어 자막이 생깁니다. 근데 또 번역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자막만 따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조금 수정을 하면은 꽤나 정확한 영어 자막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전기과 수업들을 번역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학교에 있는 문화, 예술, 사회, 인문과 같은 그런 다양한 과목들, 한국어 강의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단어장 기능을 추가를 하였는데요. 단어장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사용자가 단어를 입력하면은 이를 번역 API에 학습을 시키는 그런 서비스 페이지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구분되는 단어장 기능을 만들기로 한 이유는 같은 단어지만 분야별로 되게 뜻이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필드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분야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필드가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이제 어떤 장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은 물리 수업에서 단어의 의미로 번역되어야 할 필드가 분야라던가 그런 의미로 번역되면은 수업 의미 전달에 좀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야를 지정해서 해당 분야의 영상은 어떤 특정 단어가 지정해둔 특정 의미로 번역이 되도록 과중치를 주는 그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웹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인증된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능 메일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사용자와 가입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의 수는 메일로 토큰을 생성을 해서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 토큰을 클릭을 하면은 인증이 됩니다. 즉, 수는 메일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인증이 된 후에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그 사용자를 승인을 해주면은 로그인하여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용자가 볼 수는 없지만 이 페이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올리는 데이터들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지나면 모두 삭제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사이트의 보안을 위해서 HTTPS 인증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여서 사이트 복제와 같은 그런 해킹 시도를 막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거는 출발 언어는, 그러니까 강의는 무조건 한글로 된 강의에서 자막은 무조건 영어로 된 자막, 이렇게 한글 강의를 영어 자막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만 만들었는데, 이제 어렵지 않게 그 강의 언어에도 다양성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역된 언어에도 다양성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나아가면 뭔가 교환 학생들이 타지에서 강의를 들을 때 뭔가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자료를 제공해주는 통교합 서비스로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희망으로서는 이제 제가 앞서 얘기를 했던 저희 반 친구들, 그 외국인 학생들이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다양한 재미있는 한국어 강의들을 재미있게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제 학부에서는 어떠한 학문적인 것을 다뤘다면 이번 인턴에서는 사용자가 있는 그런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에 의한 서비스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개발하는 경험을 통해서 공학에 가까운 경험을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러한 처음 해보는 일들이 주어져서 처음에는 약간 겁이 났는데 어찌 되었든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뭔가 주어져도 열심히 시간을 바치면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학부에서 배우는 수업은 조금 이제 바텀업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찌됐든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미 성공되는 게 보장되는 코드를 먼저 갖다 써보고 나중에 이해하고 분석하는 식으로 좀 탑다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탑다운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학부에서 많이 배우게 될 그런 바텀업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 많은 게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좀 감사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